요미 엄마. 요미 엄마? 여기서 뭐 하는 거죠? 방이 너무 더워서요.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요. 밤이 늦었습니다. 들어가세요. 근데 원장님,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자꾸 우석이랑 결혼하라고 하세요? 이상했어요. 그냥 요미 엄마이기만 되는 건가? 아, 괜찮아요. 잠깐 어지러운 거예요. 괜찮은 거 아니야. 이제 괜찮아요. 누워있어. 진짜 괜찮다니까요. 산모가 그렇게 발딱발딱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어지럽지. 내가 산후조리만 20년이다. 내가 딱 보면 모르니? 너 아직 오르 많이 나오지? 혈색 없는 거 하며 입맛 없는 거 하며 앉았다가 설 때마다 휘청휘청. 너 그러는 거다 산후에 오는 빈혈 증상이야. 네가 아무리 어리고 건강하다지만 애 낳는 건 정말 몸이 많이 상하는 일이다. 그러니까 몸 따듯이 양말 신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많이 자고 네 몸을 아껴줘야 하는 거야. 지금 잠깐 그렇게 쉰다고 네 꿈이 망가지진 않지만 지금 그렇게 못 쉬면 네 평생이 그리고 유미가 망가지는 거야. 그렇게 되지 않게 엄마들 지키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. 아, 그리고 수유브라에 그런 거친 레이스는 쓰지 마라. 아이 얼굴이 닿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걸 쓰겠니? 다른 건 뭐? 원장님, 해보신 거잖아요. 제가 드린 브라. 완전 심쿵이네. 원장님, 저 좋아하죠. 그래서 저보고 자꾸 우석이랑 결혼하라는 거죠?